자, 이번 시간에는 재고자산 거래를 입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요사항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재고자산 취득 시 발생되는 비용 등은요, 해당되는 재고자산으로 처리합니다. 즉, 상품, 원재료, 이렇게 처리합니다. 자, 그 다음에, 재고자산을 외상으로 매입한 후, 반품, 애누리, 할인을 했을 경우, 외상 매입금에서 차감하는 회계 처리를 할 경우, 매입한 출및 애누리, 매입 할인으로 처리합니다. 재고자산의 본래 목적이 아닌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때 해당 재고자산 금액은 원가로 처리하고요. 재고자산 적용란에 8번을 입력합니다. 자, 이러한 경우를 타계정 대체 거래라고 합니다. 8번이 타계정으로 대체 거래를 입력할 때 사용하는 적용 번호입니다. 장부상 수량보다 실제 수량이 부족한 경우가 있을 경우, 그 원인이 비정상적인 경우, 재고자산 감모 손실로 영업의 비용 처리합니다. 재고자산의 시가가 장부 금액보다 하락한 경우, 시가를 장부 금액으로 조정하고, 그 금액, 하락한 그 금액을 재고자산 평가 손실로 처리합니다. 재고자산 평가 손실은 영업 비용에 해당되는 것으로서, 매출 원가에 가산하는 항목입니다. 즉, 매출 원가입니다. 재고자산 관련된 계정, 좌측에 있는데요. 이 내용을 알아두시면 더 빠른 입력이 가능합니다. 자, 문제를 프로그램을 보면서 입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12월 말 실지 재고 조사에 의해 확인된 재고 자산 중 제품의 장부상 재고는 4,200만 원이나 실제는 4천만 원이다. 200만 원어치가 지금 비는 거죠? 차액 200만 원은 제품 운반 도중 파손된 것으로 원가성이 없는 것으로 보아 매출 원가에 포함시키지 않기로 하였다. 즉, 비정상적인 원인으로 파손됐다라는 거예요. 파손되지 않을 수도 있었는데, 조심하지 않아서 파손됐다 이런 겁니다. 자, 이런 경우 그 차액 200만 원은 영업의 비용으로 처리해야 되고요. 계정 과목 이름이 재고 자산 감모 손실이 되겠습니다. 해당되는 재고 자산 금액이 장부에 있는 금액과 이제 틀리게 되는 거죠. 자, 그럼 회계 처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 전표 입력을 누르고요. 12월 31일을 칩니다. 12월 말. 자, 그리고 차변에 재고 자산 감모 손실. 재고 자산 감모 손실. 영업의 비용이라고 그랬습니다. 200만 원 넣고 대변에 재고자산인 제품을 넣어주고요. 이 제품은 올해 팔아야 되는데 팔지 못하고 운반 도중에 파손된 것이므로 해당되는 그 재고자산 본래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적용란에 8번 타계정 대체를 넣습니다. 이 문제는 타계정 대체하고요 감모 손실이 동시에 들어간 문제로서 문제를 봤을 때 조금 난이도가 있는 문제라고 할수 있습니다. 물론 회계 처리는 쉽긴 하지만 상당히 좀 중요한 문제라고 할수 있죠. 여기 한 가지 더 가르쳐 주면 기말에 이 회계 처리를 하고 그다음에 결산자료 입력에 재고를 얼마를 넣어야 되냐라고 물어본다면 실제 회사가 가지고 있는 재고 4천만 원만 넣어야 됩니다.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3월입니다. 3월 2일. 영업부에서 원재료로 사용하기 위해 구입한 미가공 식용품 취득원가 100만 원짜리를 거래처 직원을 위한 선물로 지급하였다. 재료는 본래 목적으로 사용을 해야 되거든요. 재료로 사용해야 되는 거죠. 근데 선물로 줘버렸죠. 따라서 재고자산 본래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았으므로 타계정 대체가 되겠습니다. 그 타계정의 이름을 써보죠. 접대비입니다. 영업부에서 그랬으니까 813번이 되고요. 100만 원. 대변에 원재료 이렇게 되고요. 적고란에 8번을 넣어야 됩니다. 자, 그 다음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3월 3일. 원재료로 사용하기 위해 구입한 부품.
취득 공가 70만 원짜리를 생산 공장의 기계 장치를 수리하는 데 사용하였다. 수리와 관련된 비용은 수익적 지출로 처리하시오. 이 수익적 지출은 유형자산에서 비용 처리하라는 말입니다. 따라서 수선비로 처리하시오. 네, 이 문제도 2번하고 똑같이 재료로 사용을 해야 되는 거죠. 즉, 제품 만드는 재료를 사용해야 되는데, 기계를 수리하는 데 사용했으므로, 자, 타계정 대체가 되겠습니다. 자, 계정 과목은 수선비인데, 생산지 공장의 기계장치를 수리하는 데 썼다 그랬으니까 수선비는 제조원가를 선택하시고, 금액은 70. 대변에 원재료 타계정의 8번. 타계정의 8번 드는 거 빼먹지 않도록 하시고요. 재고자산에다 넣어야 되는 겁니다. 4번 보겠습니다. 3월 4일, 당사의 제품 원가 10만원, 판매가 12만원을 생산직 직원의 복리후생 목적으로 제공하였다. 재화의 간주 공급에 해당하지 않냐? 간주 공급은 부가세법에서 나오는 용어죠. 자, 이거는 생산직 직원의 복리후생 목적으로 제공했으므로 간주 공급에 해당되지 않는 내용 맞습니다. 판매가는 이제 시가라고 하는 것으로서 이 제품 원가는 10만원인데 팔 때는 12만원을 판다는 겁니다. 본래 목적은 이제 파는 거지만 팔지 않았죠. 생산직 직원 복리후생 목적으로 사용했어. 그럼 숫자가 두개 나오면 어떤 숫자를 택해야 되냐면 타계정 대체 시에 숫자는 원가를 씁니다. 회사 창고에 있는 제품 원가 10만원짜리 가져다가 생산직 직원 복리후생 목적으로 제공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차변에 복리후생비 제조원가 10만원 선택하게 됩니다. 대변에 제품 조교란에 8번 넣는 거 잊지 마시고 이렇게 처리되죠.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3월 5일입니다. 당사에서 구입했던 상품인 텐트 100개를 수재민을 도와주기 위해 서울시에 기부하였다. 상품은 팔 목적으로 사온 건데 팔지 않고 서울시에 기부했다라고 그랬습니다. 기부하면 기부금이죠. 텐트 구입 원가는 1,000만 원이고 시가는 1,200만 원이다. 팔때 1,200만 원을 파는 건데 상품을 원래 팔아야 되는 건데 팔지 않고 기부했으므로 본래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았죠. 그래서 다른 목적으로 사용된 겁니다. 다른 목적의 계정이 지금 기부금이잖아요. 타계정의 이름 기부금. 영업의 비용입니다. 그래서 차변에 쓰는 거고요. 자, 금액 원가 써야 된다고 그랬죠? 네, 1,000만 원. 상품 조교란의 8번 이렇게 됩니다. 6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3월 6일 당사는 제품을 교환할 수 있는 상품권 10,000원짜리 300장을 시중에 판매하고 현금 300만 원을 획득하였다. 자, 이거 차변에 현금인데 대변에 상품권 이름 써야 되겠죠? 상품권을 발행할 때 물건을 주는 것이 아니고 돈만 받는 것이므로 물건을 주기 전에 돈을 받는 것은 선수금입니다. 그래서 계정 과목은 상품권 선수금을 쓰셔야 되고요. 실무에서 상품권 선수금을 관리하기 위해서 시험장에서는 등록된 계정 과목을 선택해야 되니까 선수금을 처리하셔야 됩니다. 자, 이 문제 붕괴는 차변의 현금, 대변의 선수금 이렇게 됩니다. 차변의 현금, 대변의 선수금인데 인적 방법을 물론 알고 계시겠지만 다시 한번 좀 설명해 보겠습니다. 하단에 그 구분에 보면 출금, 입금, 그 다음에 3번 차변, 4번 대변, 그리고 5번 결산 차변, 6번 결산 대변 나오는데요. 5번, 6번은 결산 자료 입력에서 프로그램이 자동으로 사용하는 번호이므로 시험 볼때 사용하지 않는 것이고요. 우리가 1번, 2번, 3, 4번을 쓰는 건데, 우리가 1번을 전표 용지에서 출금 전표라고 말하는 거고요. 2번을 입금 전표라고 말하는 겁니다. 3, 4번은 전표 용지로 말하면 대체 전표라고 말하는 거예요. 현금이 나갔을 때, 현금이 들어올 때 이걸 사용하는 거고, 그러지 않을 때 이걸 쓰는 거죠. 자, 그리고요. 전표용지가 이렇게 3개가 있다면 그렇게 쓰는 건데, 만약에 출금과 입금 전표용지가 없다면 대체전표용지에다 다 사용할 수 있죠. 대체전표용지는 모든 거래를 적을 수 있는 용지입니다. 그래서 그러는데 말이죠. 이 문제가 현금 300만 원, 그 다음에 선수금 300만 원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나 이걸 입력할 수 있는 전표는 입금 전표. 입금 전표 되고, 그 입금 전표가 없다면 뭐도 할수 있다? 대체 전표도 할수 있는 거죠. 프로그램에서 대체 전표는 3번 차변, 4번 대변으로 넣는 것이고, 이 문제를 입금으로 넣어도 되고요. 대체도 넣어도 됩니다. 즉, 번호 2번 입금으로 넣어도 되고, 3번 차변, 4번 대변 해도 되죠. 물론 입금으로 하면, 프로그램에서는 현금을 자동으로 입력을 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실제 입금 전표가 현금을 쓰지는 않잖아요. 입금이란 말이 현금 들어온 것이므로, 프로그램에서 그걸 고려해서 현금이 자동으로 이렇게 입력이 되기 때문에, 상대 계정 과목, 이렇게 하나만 넣으면 되므로 빠른 입력이 가능합니다. 근데 대체 쓰시면 3번 차변, 4번 대변 다 넣어야 되니까 속도가 좀 느리죠. 선택사항입니다. 선택사항. 그럼 선택사항에 들어가는 입금전표하고 출금전표를 시험 문제를 위해서 말하면요. 입금전표는 어느 상황에서 쓰시면 되냐면, 차변에 현금이고요. 대변에 계정 과목 나올 때, 이럴 때 쓰시면 됩니다. 출금은 차변에 계정 과목 나오고, 대변에 현금 나올 때 쓰시면 돼요. 이렇게요. 그리고 시험 보실 때는 계정 과목이 이렇게 하나씩 이렇게 나올 때만 사용하십시오. 이두 개가 아니면 3번 차변, 4번 대변으로 이렇게 하시고요. 얘가 아예 쓰기 싫다. 그러면 무조건 3번 차변, 4번 대변으로 넣어도 됩니다. 자, 저는 수업을 나갈 때좀 빠른 입력을 하기 위해서 입금, 출금 입력이 가능하면 입출금으로 넣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 입금으로 넣어보겠습니다. 자, 이걸 차변, 대변 이렇게 넣으셔도 되는 겁니다. 예. 자, 이번 시간에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